무슨 노래로 전해드릴까요? 이 곡을 신나는 걸로 전해드릴까요? 절절한 거요. 아, 절절한 걸로 할까요? 절절한 게 뭐가 있을까? 절절한 걸로 전해드릴게요. 절절한 걸로 해달라고 하셔서 김범수 씨의 노래 끝사랑으로 전해드릴게요. 절절한 걸로 전해드릴게요. 이제 2022년도 살짝 끝이잖아요. 네, 2022년하고도 이별을 해야 되고 2023년 새로 맞아야 되는데 제가 이번 타임에 서비스를 많이 못 드려서 내년에 여러분들 몇 살 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제일 많이 드신 분께 일단 선물할게요. 이쪽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은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좀 창피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본인이 2023년에 되시는 나이를 그냥, 마지막이니까 내년부터는 미쿡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냥 우리나라 나이로 해주세요. 편하게. 내일 되시는. 저부터 갈게요. 저는 내년에 53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십니다. 54. 이렇게 그냥 편하게. 네. 그냥 말로 크게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34, 또, 30, 네, 또, 옆에. 34, 네. 34, 네, 그 옆에는요? 34, 오늘 34 많으시네, 네. 그 옆에는, 24, 네네. 21살, 네, 21. 또 저쪽 끝에부터 할게요, 저쪽 끝에부터. 네. 안 들으시는 분들은 빼고 할게요, 여기 아니, 여기. 네. 삼 하나, 네, 또 서른, 네, 서른, 또 38, 일부러 38로 하신 거 아니죠 지금? 아 정말요? 네, 여기 27, 전일 아닌 것 같은데 정말 50이세요? 정말요? 그러면은 제일 많이 드신 분께 드린다고 했잖아요, 제가. 근데 50 맞으세요? 정말요? 아, 정말요? 오. 내년에 제가 가장 나이 많으신 분께 드린다고 했으니까 저 언니께도 와인 한 병 드릴게요. 하지만 진짜요? 안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두 번째 38개 드릴게요. 와인 한 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미쳤나봐요. 원래 내일 드리기로 한 건 오늘 왜 그러지 내가. 오늘 그래도 와인 한 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고 마지막 곡 끝사랑 같이 불러볼게요. 여러분 내년에 어떤 나이로 되시던지 그런 말 있잖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네. 21살이 되셔도 또 38살이 되셔도 또 50이 되셔도 그냥 마음은 여러분들이 저는 한 20살 때 마음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뒤돌아서 생각해보면 20살 때 마음이 제일 가장 깨끗하고 순수했던 것 같아요. 사실 19살 때는 조금 약간 갈팡질팡 했던 것 같고 20살 때 딱 그랬던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내년에 어떤 나이가 되시더라도 20인 것처럼 네. 50까지 20인 것처럼 그냥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또 많이 저 매상 많이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새해에도 즐거운 시간 또 같이 또 저희 클라비스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많이 찾아주실 거죠? 네. 네. 참고로 제가 1일부터 7일까지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일날 입원했다가 7일날 태어나니까 여러분 6일인가 하여튼 네. 그때 새해부터 술 드시는 분들 안 계실 것 같아서 조금 저희 클라비스에 여러분 무알콜 칵테일도 많고 커피도 많은 거 아시죠? 제가 직접 커피 저기 내려갖고 제가 직접 탑니다 여러분 맛있게
꼭 술 안 드셔도 네 커피 드시러 오시고 네 저희 클라베스에 있는 모든 차들은 제가 직접 다 수제로 준비합니다. 제가 직접 다 통 만들고 하거든요. 네, 꼭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하게 또 즐겨주시고 또 부족한 점이 있거나 좀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마지막 곡 올해 마지막 앵콜 곡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끝사랑 같이 불러볼게요. 다 아시죠 이 노래? 네. 아까 애절하게 불러달라고 하셔서 노래하다가 울지도 모르겠어요. 애절하게 가볼게요. 다들 애절하게 불러주세요.
주십시오. 김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